김구 반 대한민국 반역자 가능성. 아, 여러분들에게 이 즐거운 다행스러운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구 테러리스트 책이 시중 주요 서점들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어제는 종합 2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정치 사회 도서 1위, 종합은 2위였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뭐 축하드릴 일이고. 네, 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32년 이후 독립운동으로서의 테러는 그나마 독립운동으로서의 테러, 일본을 향한 테러는 없다. 대일 테러는 없다. 김구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소위 간판을 붙들고 있지 않았느냐. 임시정부라는 간판이나마 붙들고 있다. 48년 4월 남북협상, 김구와 평양에 갔던 오른쪽에 이어 사진이 있는, 이후에는 김구는 용공 노선으로 돌게 됩니다. 아, 남쪽 정치인들과 같이 놀지 말자. 여기에는 내가 설 땅이 없다. 라고 하면서 50 총선에도 빠지게 됩니다. 50 총선을 거부합니다. 38선을 넘어갈 때 김구의 50 총선을 거부하게 됩니다. 친북 문제로 안두희에게 피살된 것도 이 친북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두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김구에게 추궁을 하죠. 안두희는 김구 숭배자였습니다. 김구 숭배자였기 때문에 김구의 여러 가지 그 밑에 단체들에 가입을 하고 한독당 비밀당원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 김구가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친북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안두희가 김구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를 따지다가 총을 쏘게 되죠. 방북 행적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초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5월 초에는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강태무 표무원 두 대대장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월북하는 이전 대대를 끌고 두개 대대가 월북을 합니다. 북한에서 꽃바구니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개 대대가 월북을 해버립니다. 강태무 표무원입니다. 네. 49년 5월 4일부터 5월 5일에 걸쳐 대한민국 국군 제8연대 제1대대장 표무원 소령과 제2대대장 강태무 소령의 주도로 1, 2대대 장병 380여 명이 38선을 넘어 월북한 사건입니다. 이 표무원 씨의 얘기해도 되나요? 조카는
지금도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조카는 지금은 보수입니다. 어릴 때는 거의 간첩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표무원 씨의 조카 얘기입니다. 네, 거의 어릴 때는 그 부친으로부터 간첩에 가까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5월 초입니다. 5월 4일부터 5월 5일에 걸쳐서 왜 이랬느냐? 이두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김구의 지시를 받고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구는 왜 그랬느냐? 김구는 50 대한민국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50층 선거를 통해서 유엔의 요구에 따라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총선을 하자. 그래서 최초의 그 말하자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를 만들어내자 하는 합리적인 안이죠. 그 안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5월 10일 날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김구가 속한 한독당은 거기에서 빠집니다.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거부한다. 하고 빠지게 됩니다. 김구는 자기를 보스를 안 만들어주면 조직을 깨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뭐, 이 임시정부에서 뭐, 말단 뭐, 이집 문지기라도 해달라. 택도 없습니다. 김구는 그 황해도에서 만주로 가기 전에, 상해로 가기 전에, 소위 반란을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란 주모자가 되었던 적이. 평생을 반란을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약간 전두환 같다는 느낌도 들죠. 그때 중년 왜 그럼 이 표무원 강태무가 월북을 했느냐? 그게 이 한미 원조 협정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미국이 한국에 1.5억 달러, 1억 5천만 달러를 원조하기로 했는데, 이 원조의 상당액이 이제 군사 분야죠. 그래서 한국에 원조를 줘봤자 소용없다. 한국에 원조를 줘봤자 장개석 군대처럼 될 거다. 자, 군대를 봐라. 월북하고 없다. 하는 항변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를 깨는 그런 일련의 행동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 김구는 반역자임. 김구는 반역자다. 미국의 1억 5천만 달러 군사 원조를 비판하고 결국 주한미군의 예정대로 48년 9월 15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고 49년 6월 30일 6.25 전쟁이 나기 꼭 1년 전에 철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8년부터
봄에 김구가 북한을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으로부터 카전 향응을 다 받고 포섭이 됩니다. 남한에는 이미 50선거에 안 가겠다고 참여 안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북한에 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는가 하고 가보니까 북한은 이미 김일성 왕국이 되어 있고 김일성이 김구 잘 왔다고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군대까지 해서 열병도 보여주고 열병식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절망하게 되죠. 야, 남에도 북에도 내가 쓸 자리가 없다. 남에도 북에도 내가 권력으로 진입할 길이 이미 차단됐구나. 북한을 가서 군사 열병식을 보니까 야, 이미 남한은 끝났다. 안 되겠다. 북한은 이미 인민군이 잘 조직이 되어 있고, 팔로군, 소위 중국에서 혁명에 가담했던 모택동 부대에 근무했던 인원 조선조까지 가담이 되어서 소련 탱크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남북이 내전을 벌이면 이 남한은 게임이 안 되겠다라고 느껴서 소위 유어만이라고 하는 장제석의 대리인하고 긴 시간 인터뷰를 하는 소위 유어만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의 반대한민국의 반역행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임영 간판이라도 유지한 공로가 있지 않냐?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임영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식민지를 살아가던 일반 민중들로부터 소외되고 광복군이 겨우 막판에 가서 일부 구성이 됩니다마는 그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일반적인 지원을 못 받았는가? 그 노선에 있다고 봅니다. 노선이 없습니다. 테러에 의존하는 노선으로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독립의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식민지 임시정부로서 실제 실효성을 가지는 어떤 정치적 의지의 구심점으로서 임시정부가 기능을 했느냐? 못했다. 못된 이유는 뭐냐? 김구에게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구에게는 무수한 지식인들이 합류를 안 합니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에서 합류를 하고 친일을 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근대화를 배우고,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군대에 가서 군사작전이나 전략을 배우고, 하지, 김구 밑으로 가서, 장제석 밑에 가서 군사학을 배운다? 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만 하더라도, 김구나 장제석이 밑에 가서 군사 전략을 공부를 하고 군사학을 배안 그랬죠. 일본 육사를 갔습니다. 많은 식민지 국민들이 일본을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야, 그 독립운동하는 고생길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막 씨가 말라버립니다. 씨가 말라버리는 데는 글피다문 밀정이라고 죽여버리고 테러나 하고 이런 것을 뭔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 같이 희생할 만한
독립운동단체라고 사랑하고, 내가 목숨까지는 안 바치더라도 세금이라도 조금씩 내고 하는 임정이었을까?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구가 마지막까지 임정 간판을 갖고 있었다?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었던 거야. 라고 오히려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해방 이후에 김구가 보여줬던 그 정신적 방황, 정치적 혼란, 50선거에 대한 보이콧, 북한에 가서 북한에 뭔가 비벼볼 데가 없는가 하고 북한에 갔다가 느끼는 좌절감과 실망감, 결국 용공적 행위, 친북에 발을 맞추는 연공,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는 전술을 취하면서 그 제자에 의해서 살해가 되죠. 배신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 그게 김구 신화를 걷어내고 보는 진정한 면모다. 그래서 이 김구 가 반대한민국이고 변절을 했다고 하는 대목은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김구가 그 북한에 가서 그 김일성을 만나고 이 김구가 뭐 김일 옛날 애인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김구가 옛날에 애인도 만나고, 뭐, 말하자면 참, 고양이 왕이도 해주니까, 자기는 은퇴를 해서 그저 포도 농사라도 짓고 살게 해달라 하고 김일성에게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 총선을 거부하고 남한 정치에서 손을 떼게 된 김구가 북한에 가서 뭔가를 탐색하고 실망에 가득 차서 또는 좌절감에 가득 차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그 부하에 의해서 그 김구 숭배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구를 무슨 국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